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이번에 2.5톤 카고 슈퍼캡의 고상의 오토미션 차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등록됐고 형식 20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행거리는 5만 킬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급을 좀 보여주긴 하고 적재함이 일단은 나무관리 철판으로 좀 변경을 했다는 점이 참 장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션 오토미션이어서 좀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주행거리는 5만 223km고요. 시동은 살짝 꺼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에 전체적으로 쓰시던 뭐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있고 미션은 엘리슨 오토미션이 되어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있다는 점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슈퍼캡이니까 뒤에 34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타이어도 뭐 거의 80% 이상 남아 있고요. 요소수가 들어가는 유로 6, 그러니까 서울 4대문 포함해서 전국 어디든 운행 가능합니다. 아, 연식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하부 프레임 좋고 밑바닥도 보시면 깨끗합니다. 뒤에는 깍두기 타이어 살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적재함은 저희 쓰는 선상공 적재함에서 철판으로 했고 길이 4,300 나오고요. 폭이 아까 1,950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2.5톤 카고에 예, 영업용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자가용을 쓸 분도 괜찮고 그리고 고상이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가운데 메인 프레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2.5톤은 저상 고상 두 가지 나오는데 저상이 지면에서 적재까지 한 90cm 그 다음에 고상이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게짐 하시는 분들이 고상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고상에 오토미션 찾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엘리슨 오토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년식이 5만 킬로 2.5톤 카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